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로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제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만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제가 나누었었죠.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만을 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있고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이 이 초막절에 올라가자고 하고 드러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상황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없을 때에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필요로 할 때 내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미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명절 그 일주일 초막절을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 명절 중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또 여러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를 죽이려 하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앞에서 당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무리들은 남자들이 늘 1년에 3번씩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알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가 배우지 않은 자인 것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를 가지고 정말 놀랍게 풀 수가 있겠는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늘 성경을 그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과 성경을 외우고 그 모든 율법책을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이 외우고 그들이 마음에 담고자 애를 쓰는 이 상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금 유대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읽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았다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다른 많은 것을 읽지 않아도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예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영생과 같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느냐?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베푼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할례는 8일만에 해야 되니까 아이가 낳고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의 표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에게 할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들의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너희가 할례를 왜 받느냐? 여기서 뭐와 연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셨고 할례를 명하셨느냐?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받게 된 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으면서 할례를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는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지 모세가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안다면 너희들은 왜 할례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로 할례를 가졌고 그 약속의 증거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할례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 설리신 피로 내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왜 흘리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은 것도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할례를 받은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신 거죠. 약속의 표징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할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말씀해 오셨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내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너희가 지금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성경을 잘 상고하고 잘 깨달아 알고자 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는 말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부류가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그동안 그분이 하신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율법을 풀어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분의 영광,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와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을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당신 임으로 말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다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하고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만 순종한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만 순종하고 너희들에게 그분이 이른 말만 너에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분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사실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많이 육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판단은 무엇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고 판단하라는 그 판단 속에 그들이 하는 말을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들의 교훈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기도 하셨듯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의 말씀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을 때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내 육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만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속한 육의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도 죽어야 되고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방법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면 죽는 게 싫어서 싫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할 때 예수님은 그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체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골로새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은 무슨 할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어디다 받아요? 우리 심령에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심령에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하고 있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정말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다. 이 마음에 하는 할례를 로마서 6장 4절에 분명히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야 된다는 그 장사가 뭐냐면 죄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죄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죠. 할례가 육체의 그 양피를 베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자식을 낳을 때 육체의 자식을 낳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피를 뺀 그 남자에게서부터 씨가 뿌려진 자손만 이스라엘이란 얘기예요. 그 피뿌림, 할례의 약속을 가진 자의 자손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타국인일지라도 종으로 산 자일지라도 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들이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예수 믿고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 꽉 차야 부활해요.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나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장사되어진 그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나의 육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타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자 하고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보았고 공부했고 외우고 그렇게 너희 안에 새기는 자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율법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자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자라 그랬고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껍데기만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거룩거룩 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음행과 가증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있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구원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은 말씀은 많습니다. 세상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을 가르치고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그러면 대단하게 실력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푸는지 제대로 안 푸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어요? 외모로 봤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외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고 학문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 그 외모로 판단하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어도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더 두려워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말도 하지도 못할 만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함부로 하여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받고 있고 어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어떤 걸 추구하느냐,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나? 아니면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가? 공의롭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판단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의로 사는 그 의를 알고 그 의로 판단할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만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뭔가가 되고자, 뭔가 의로워지고자,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살펴보셔야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길은 교만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겠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죠. 그런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서로 간에도 뭔가 껍데기가 그럴싸해 보이는, 외모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나이스하게 잘하고 보기에 무시할 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 이 믿는 자 안에도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손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싸한 청산유수같이 성경을 푸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하냐고요? 그들이 전하는 말로 또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가리킨다 그러지 성경 말씀 아닌 것 같고 말하지 않는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초막절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막절을 주신 주인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든지 깨달아 알고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그 눈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이 교훈이 어디서 왔냐? 저는 그를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와, 놀랍다. 거기서 끝나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진리로 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말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대로 말씀을 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자신은 없는 겸손한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판단을 하려니 공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만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공의롭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모로 판단했고 그들 스스로가 의로워졌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참 진리의 길에 있는 사람을 왜곡된 길로 미혹해서 이끌어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을 실족시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깊이값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선별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를 잘 아시고 걸음걸음을 헛되이 걷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다. 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다 하나님이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인도가 정말 잘된 인도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말에나 행동에나 잘 분별하셔서 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알아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거짓된 쪽을 따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참된 길은 아주 적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십자가 길 싫어해요. 십자가 길 가는 건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세상이 욕심 버리기 싫고 내 생각 버리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까 열심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분별해서 말씀도 듣고 잘 분별해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부활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므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알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범람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가기가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고 그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스스로 내가 말씀을 풀어 잘못 가르친 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 정말 주님이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이 시대에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고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절대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선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지어지실 걸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겸손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